여러분 안녕, 조남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바로 저의 중간고사가 단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이 4월 8일이니까 12일이 남았네요. 뭐 12일이나 10일이나 그 중간고사 일정들을 보니까 일단 전체 과목 중에서 두 과목만이 중간고사를 쳐요. 나머지는 다 과제로 대체가 되고 전공 과목 하나랑 전공 필수 교양 과목 이렇게 두 개를 시험을 치는데 저희 전공 과목이 조금 타 전공들에 비해서 어려운 편이라고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작정 공부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세워보는 대학교 시험 공부 계획이긴 한데 그냥 고등학교 때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무작정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에 제가 캘린더를 캡처해왔습니다. 일단 저의 시험 범위를 정리해보자면 전공 공부는 챕터 6개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일반 화학도 비슷하게 6챕터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수산동물학은 제 전공 공부라서 되게 어렵고 집중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일반 화학보다 공부 시간도 좀 많이 하고 챕터도 좀 양을 크게 크게 잡아서 공부를 할것 같습니다. 아야, 아이씨, 왜안 뜨지냐? 나의 마지막 완찬. 근데 다이어트 샐러드 치고 좀 너무 과다하게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어우, 좀안 그래도 산이다, 산. 그니까. 자, 공부를 해봅시다. 제가 공부할 때는 요즘 무조건 안경을 쓰거든요. 아니, 원래는 시력이 제가 1.0이거든요? 근데 편집하고 이러면서 0.8? 이 정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안경을 꼭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패드도 챙겨줍니다. 그리고 저의 공책. 그리고 밤에 이제 밖에 TV 소리 들리고 그래서 쓰고 있는 헤드셋입니다. 그리고 맥북도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전공 과목을 챕터 2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 정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아까 말한 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배터리가 없다. 아니, 그 공부를 하려면 뭐 배터리가 없다거나. 아니, 아이패드는 배터리가 왜 이렇게 빨리 닳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충전도 엄청 오래 걸려요. 공부를 해봅시다, 진짜. 여러분,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정리 되게 잘했지 않아요? 그림도 그리고 되게 열심히 정리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 이게 전공 공부하는 건데 싹다 영어거든요. 보이나? 정리를 할때 그냥 정리를 하기 전에 번역을 하고 머릿속에서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해야 돼서 다른 공부하는 것보다 한 3배는 고려. 배워먹어야 된다고 이치지 있는 거냐. 당장 30초 배워라, 이것도 가가지고. 아우, 니가 해라! 전직 파리바게뜨 알바생은 빵에 예민하다. 오늘의 아침은 떡볶이 사고 언니가 사온. 빠바에 팔리잖아. 요구르트는 또왜 이렇게 많이 사왔는데? 삿도밥을 왜또 3개나 사왔는데? 몰라서. 새로운 맛이네. 뭔데? 갈리버터. 오, 맛있게 생겼다. 맞지? 딱 보자마자 저 곰돌이가 나를 불렀어. 혼날 거야. 혼날 거야. 근생을 사줘라. 계산은 엄마가. 널 위해서 생각을 했으면 지가 계산해야지. 아니, 치킨 먹는다고 설레서 음식을 안 찍었더라고. 원래 제가 이렇게 음식이 있고요. 치즈볼도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찍었어. 잘 먹겠습니다. 어제 아빠 다 해오니 다 씹었잖아. 또? 그래서 아빠 다 봤어. 맛있냐? 아, 근데 니 진짜 오랜만에 먹겠다. 오래 참았다. 원래 지금 뿌링클 그 풀타임 다 쳤었는데.
시험기간 브이로그인데 먹방으로 전락했어. 아, 사람들이 먹방 브이로그 해달라길래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이랬는데. 치킨 와서 사. 여러분 안녕. 저는 오늘 어디도 갔다 오고 머리 좀 많이 하고 지금 새벽이네요. 12시니까 다음날이 됐네요. 제가 원래 오늘은 도서관을 가서 공부를 하려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원래 도서관 자리수도 한 자리하고 한 자리 띄워놓는 방식으로 해놨는데 그거를 더 줄여서 세 자리씩 두 자리씩 막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도서관도 못 갔는데 원래는 제가 새벽 공부를 그동안 진짜 많이 했잖아요.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새벽에 공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전공 공부는 또 새벽에 2, 3시간만 잠깐 해서 될 양이 아니더라고요. 오전에도 잠려서 해야 되고 집중도 잊지 못하게 공부를 하는 기분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소니 WH-1000XM4라는 헤드폰을 끼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쓰고 공부하면 주위 소음이 이렇게 다 차단돼서 아예 안 들리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엄마가 제 방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는데도 제가 몰랐어요. 가족들이 없는 새벽에 공부를 굳이 안 해도 되고 언제 어디서든 소음 없이 그냥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헤드폰을 끼고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러 갈까요? 고! ASMR은 맞아요. 3년 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었던 이 도쿄 카페 ASMR을 들으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진짜 여러분 공부를 합시다. 진짜 여러분 제가 화학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대로 한 적이 당연히 없죠. 수능이 끝나고 화학을 높다 못해 완전히 났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날까 했는데 공부하니까 진짜 이만큼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조금밖에 안 나서 이만큼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진짜 열공을 합시다. 어떻게 화학은 대학생이 돼도 고등학생이 하기 싫지? 그래요,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할 때 늘 제가 안고 하는 베개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 언니가 사준 건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Overload,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up. Yeah, yeah.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in' soul. Light it up like dynamite. Bring a friend, join the crowd, whoever wanna come along. Word up, talk the talk, just move like we off the world. Day or night, the skies are right. We dance to the break of dawn. Ladies and gentlemen, I got the medicine, so you should keep your eyes on the ball. This is getting heavy. Can we have a baseball? Ready? 나 너무 일어나자마자 오는데. 맨날 요즘 브이로그 찍고 있지. 여러분 제가 전공 과목 공부를 지금 인트로덕션이랑 에피테리얼 티슈하고 커넥티브 티슈까지 한 것 같아요. 커넥티브 티슈를 덜 했네요. 오늘은 인티그멘터리 이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밀려있는 수산동물학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강의가 무려 3개나 밀려있거든요. 제가 안 들어서. 그래서 이 3개를 오늘 바로 스트레이트로 다 들으려고요. 자, 공부하기 전에 대생잉 이라는 시험을 안 치는 과목 강의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틀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의 듣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간식을 먹으려고요. 지금 무료 시간이 9시인데 저는 어차피 오늘 밤을 새야 돼서 그냥 먹으려고요.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키드고. 이거 레몬 맛도 있고 라임 맛도 있는데 저는 이 버터 레몬 이 맛 제일 좋아해요. 이거랑 차밍? 그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 두 개 진짜 좋아해요. 내 페이보릿. 이렇게 부숴 먹어야 되는 거 알죠? 되게 오랜만에 먹는다. 아니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드디어 계획했던 공부를 다 했어요. 아 진짜 힘드네요. 진짜 요즘 너무 늙었나봐요. 체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
요즘 이 헤드셋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했잖아요. 제가 원래 평소에 ASMR을 틀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어폰으로 원래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ASMR 자체 소리가 너무 작다 보니까 조금의 소음만 들려도 ASMR의 소리가 거의 안 들렸단 말이에요. 이거 쓰고 ASMR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ASMR 소리만 이렇게 온전하게 들려서 혼자 되게 스터디 카페에 있는 기분처럼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성 인식 기능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끼고 공부를 하고 있다가 뭔가 엄마가 이렇게 말 거는 느낌이 나요. 왜? 이렇게 하는 순간 띠링 하면서 주위 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바뀌더라고요.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막 빼서 손에 들고 있거나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끼고 있는 상태로도 바로 주위 소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가 지속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도 가기 되게 꺼려지는데 이걸 끼고 카페 ASMR을 튼다거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전 진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공부도 다 했고 저는 이제 쉬러 가겠습니다. 안녕. 네, 촬영을 다 했어요. 비가 와가지고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가 무려 몇 분 남았더라? 19분 남았네요. 19분. 피곤하다.